때와 다른 카메라의 취재였습니다. 네,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혜선 씨 또 보상까지 찾아오셨는데요. 그러면 홍보대사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네, 윤갑 정책관님도 네. 정책실장. 네, 정책실장님도 네. 시상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 박수로 한번 네 격려해 주면 감사하겠고요. 네,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네. 구혜선 씨도 굉장히 어색하게 서 계신데 직접 제가 옆에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홍보대사로 위촉이 또 되셨어요. 오늘 이 자리에는 또 배우보다는 역시 또 감독의 그런 자리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소감이 어떠십니까? 부산까지 내려오느라고 네, 굉장히 어려웠는데요. 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 3D 산업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구혜선 씨는 감독으로서 또 3D 컨텐츠를 또 제작을 하셨잖아요. 단편 영화 기억의 조각들을 직접 연출도 하셨는데 직접 이렇게 3D 콘텐츠를 만들어 본 어떤 그 굉장히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, 제작 과정이?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오늘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불러주시면, 네. 열심히 찾아뵙고,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 3D 콘텐츠 많은 관심 가질 수 있도록, 네, 발로 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홍보대사로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은 특별상을 수상한 글램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. 글램의 더 파티 그리고